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최춘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보니까 지역 내에서 정말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와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그 김성남 우리 위원장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꽃을 사랑하고 또 농업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 다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꼭 참석하는 이유를 제가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수원 사실을 이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김성남 의원의 뜻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받는 것이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특히 오늘 두 분 또 도의원님들까지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있고 같이 근무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마다 반가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조합장님도 다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리 포천시의 백인 시장님이 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대학교 같이 우리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서 이제는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가장 특출하게 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함께 좋은 그런 시간이 됐으면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는 조금 특별한 직책을 제가 부여받아가지고 농해수에서 이번에 예산 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래도 효과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농정 분야에 필요한 모든 예산들을 잘 챙기는데 함께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 우리 동해수 위원장인 강원의 위원장인 김성남 위원 같이 협조해서 함께 그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부 이따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건 제가 여기 인사를 쓰면서 생략하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 하고 어떤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농해수 위원들하고 우리 농해수 차관 그다음에 각 국장들 정책관들과 같이 오늘 저 회담을 좀 했습니다. 사실 진짜 이건 회담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협의를 좀 했는데 어떤 것이 나오는 게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좀 전에 축산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주셨는데 축산 문제를 좀 오늘 좀 깊게 좀 다룬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렸는데 그것이 걸린 데는 그 당의 농가는 당연히 살처분 하는 거예요. 거기로 또 번역을 해서 500마다 3kg 넣어가지고 거기 필요한 것도 다 그냥 살처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처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다 살처분해서 명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해가지고 개별 검사 다 하니까요. 검사해가지고 음성 판정 받으면 도축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재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농림에서 다 따집니다. 관할 부서에서 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는데 신고를 며칠 지연했느냐. 1일에서 4일까지는 20%를 보상금에서 빼고 또 5일 이후가 되면은 그건 40%를 빼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60%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한 두 개만 중복되면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지금 분위기냐면은 이거 병 걸렸다. 우리 농장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구한 건 그겁니다. 그걸 한번 똑같이 하면 심리적 검토 해보십시오. 우리가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다져봐서 안 해도 된다면 됩시다. 그리고 청정국 유지 안 해도 된다면 하지 맙시다. 현실적으로 가져야겠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우리가 지금도 국내 소비량의 3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굳이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분야별로 봤을 때는 없다. 전체적인 우리가 그 축산 분야로 봤을 때 뭐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좀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제 농막 있죠, 농막. 요즘에 그거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유인책이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귀농과 그 다음에 귀촌, 그 다음에 도시농업이 시골로의 확대,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막 하나 6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시 세분화시켜가지고 내가 잠잘 수 있는 것은 4분의 1로 해라. 농기계를 보는 건 뭐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제약 조건이 많고 하니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 농촌 인구의 증가를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6평짜리 농막이 호화주택이 되면 얼마나 될 것이냐. 그 별장에 보는 그런 면적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전면 폐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동조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와서 농사를 주말에 짓든 주중에 짓든 내가 잠잘 곳에 안락하고 편안해야만 아, 내가 농촌에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이 거기에서 그것조차도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농사짓 그 일하다가 그런 저녁에 못 올라가면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새고잠을 자고 불편하게 어깨 아파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내가 두 번째 그 방을 내놨고요. 세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재해 쪽입니다. 지금 저기 저수지들 많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저게 제일 오래된 걸 보니까 61년도에 그 만들어진 게 지금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1700여 개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55%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이하 D등급.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한순간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 무너지게 되면 땅으로 흡수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강하고 보수해야 된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저수지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45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그렇게 지나가니까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해서 꼭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 해줘야만 그나마도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좀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거 오늘 세 가지 제가 얘기하고 왔는데 이걸 소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저희가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농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농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축산 살림에 관한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뵈어서 반갑고요. 예, 농업 분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